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죠?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새빨간 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붉은 물결이라면서요. 좀 체크를 해볼까요? 11월 21일에 말씀하셨던 오이 솔루션이요. 6.6%고요. 아바텍이 20일 날 말씀을 해놓고 10% 가까이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인선 이엔트도 만만치가 않네요. 9%의 수익률 달성 중입니다. 눈부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평가, 시장 평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우리가 지난 종목의 에이스부터 하고 뭐 시장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목 오이 솔루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오늘 눌림목에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6.6%가 수익 나고 그 다음날 이제 당일 꼭지가 좀 형성되고 지금 조금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것이 하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갭이 뜨거든요. 이 갭 자체가 앞서서 있던 곳과 지금의 현재 이 포인트와는 엄연하게 레벨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자체를 이제 손절가를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단기 고점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 이제 아바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텍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다시 한 번 더 급등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9.7% 움직였고 안에 뉴스를 보시면 MLCC 관련해서 신규적인 사업 자체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MLCC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자제품에 납품하는 곳이 이제 삼화콘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주처와 그리고 수주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라든지 LG그룹 계열사의 납품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것은 이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고요. 다만 그런 가능성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 MLCC가 사실 신규적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 지금 한 번만에 이 9%의 상승이 다가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담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닥이 형성됐던 이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가격대로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상장될 때 공모 예정가액이 5,400원에서 6,000원대였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얼마만큼의 뭐랄까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격대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철도주를 했어야 되는데, 금강산주를 해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5.6% 정도 올랐는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빠질 때마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담아 보셔야 됩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 전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도적으로 급등하는데 사는 타이밍을 가지지 가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오를 때는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을 할 때 그때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역발상 투자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 관련주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선이엔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티가 지금 바닥권역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1월 14일이었죠. 그런 안 되면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등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지금 원꼭지에 나오고 지금 단기적으로 두 번, 요 세 번에 요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분봉상에서 지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요런 데가 단기적인 고가 권역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차트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일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업황 자체는 이미 변해서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거는 끊어먹는다기 보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트에 대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인선이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이 9% 가까이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항상 10시 10분에 방송하기 때문에 10시 10분 기준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하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를 꼭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가격대 권역에서 접근하신다면 안정적인 포트를 항상 같이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보령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요 정도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요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했었는데 요번에 요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이제 액면 분할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액면 분할하는 이유가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랄까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가 권역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오히려 빠졌다는 것은 저는 인위적인 하락이 지금 동반됐다고 좀 판단합니다. 지금 이 보령제약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던 것이 뭐 카나브라든지 이런 신약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캐시카우 시장도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주가 하락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가격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급 자체가 그렇게 뭐 투명하게 들어와 있는 수급들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은 기관의 매수입니다. 기관은 항상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을 눈여겨보시자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종목 실리콘옥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실리콘옥스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손절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제가 요거를 아무리 고민을 하고 봐도 지금 자리 자체가 뭐 주가가 더 빠지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그만큼 변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꾸준한 매출처가 없으면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팹리스 기업이 아나패스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이 애플에 대한 팹리스 기업으로 우리가 실리콘옥스를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실리콘옥스에 대한 주가 자체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번 빠졌지만 지금 자리 자체는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조금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 제약바이오 경업주들이 오르면서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 포트 안에는 무조건 제약바이오 중에서 바이오주 한 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바이오주 한 개, 그리고 남북경업주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포트에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의 큰 흐름상에서 나타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이
요점을 콕콕 집어가지고 포트에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11월 30일 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 계속적으로 넣으면서 금리가 인상 쪽으로 상당히 무게가 조금 기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11월 30일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고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 12월짜리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개별주들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조금 더 펼쳐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서서 강조를 했던 종목군 말고도 우리가 포트에서 전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와 그리고 남북경업주에 대한 부분, 남북경업주는 대신 장기적인 패턴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접근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지혜롭게 풀어나가신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세워주셨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믿고 보는 이상루 전문가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보령제약, 실리콘웍스 두 종목 말씀해주셨잖아요. 정말 믿고 봐도 되겠죠? 네, 믿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새빨간 네. 투자, 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루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